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무술계 브레인. 아유, 무슨. 네, 기대사범님. 아, 오늘 촬영 내내 저도 옆에서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대동류 합기 유술 하면 이렇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합기도, 대동류 합기 유술, 뭐, 아이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 네, 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아, 대동류 합기 유술이 뭔지, 계속 이렇게 잘 들어서 정말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아 참,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대동류 합기 유술을 지도하고 있는 대동류 합기 유술 연심관 한국 지부장 김기태라고 합니다. 지금 대동류 합기 유술 지도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뭐좀 작은 규모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 대동류 합기 유술. 네, 이게 이제 고류 무술이라는 건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또 고류 무술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고류 무술이 뭔지, 또 대동류 합기 유술이 뭔지, 예. 네. 또 대동류 합기 유술과 아이키도. 합기도의 이 차이점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 그 설명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류의 기준이 뭐냐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부터가 고류고 언제부터가 근대 무술이고 언제부터가 현대 무술이냐 이제 이런 걸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은 일단 저희가 일본 무술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무술계에서 잡아놓은 기준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전후를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19세기 전이냐 후냐. 그 전에 나왔냐, 그 뒤에 나왔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유도보다 앞에 나왔으면 고류, 유도보다 뒤에 나왔으면 근현대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대동략기술 같은 경우는 그 고류의 거의 끄트머리에 걸쳐 있던 무술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고류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일본의 고류 무술들처럼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유도가,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고류는 약간 우리는 이제 약간 자기들 문화재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존하고 우리나라의 그 인간 문화재 분들처럼 그 형태를 보존하고 이 가지고 있는 이 형태나 가치 자체를 후대로 물려주는 거 여기에 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대동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좀 써야 되는데 약간 요런 좀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유도하고도 많이 이제 교류를 좀 했었고, 교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결이고 어떻게 보면 교류인데, 그러니까 유도에 보면 강도관 호신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형으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동류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모든 대동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연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흑역사인데, 일본이 아직 그, 군국주의적인 이런 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군인들이나 경찰들에게 이런 체포술, 그 다음에 요즘에 크라바 같은 거 보면 총 뺏고 칼 뺏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 그러니까 근현대 여러 종류의 호신술들의 좀 프로토타입 같은 형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대동류 합기 유술이 딱 어떤 그 고류와 현대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그 무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아이키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대동류 합기 유술에서 대동류에서 이렇게 파생된 맞아요. 이런 무술로 보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정설인가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대동류 합기 유술을 처음 이제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말하자면 수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 수제자 안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셨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우에시바 모리헤이 선생님이란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아이키도를 만드셨어요. 일본 그 무술이 이제 그 유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발달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일본의 무술은 기본이 무기술이에요, 거기도. 예, 기본은 무기술인데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과정이 항상 전쟁터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은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거나 혹은 뭐 이제 각 지방 영주들의 어떤 큰, 뭐 그것도 성이라면 성인데 어쨌든 큰 집이 있고 그 안에서 뭐 가신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암투를 벌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네, 많죠, 나오잖아요. 많죠, 네. 많죠, 많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칼을 안 뽑았는데 누가 칼을 갑자기 들고 나타나면 어떡해? 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내가 칼을 못 잡게 손목을 딱 잡고 단도로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을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약간 유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술을 하면 사실 유술이 일본 말로 주짓수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게 그 일본에서는 오히려 뭐 아이키도 뭐 네. 대동요 합기 유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외려 지금 브라질에서 네. 네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주짓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브라질리안 주짓수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더 네. 정확한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본의 유술과 그 브라질에서 발전한 브라질리안 주짓수의 그 상당히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특히 일본은 사실 이제 18세기부터 이미 서구 사회로 많이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서구 사회에 일본 사람들이 좀 진출을 했었고 일본 무술이 예, 그 과정에서 유술이라고 하는 여러 유파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뭐 가르칠 자격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정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 중에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가르치기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약간 토착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요소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새롭게 성립이 된게 브라질리안 주짓수다. 아, 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어쨌든 일본에 있는 유술이 브라질로 돼요. 네. 이제 건너가면서 거기서 발전을 하고 토착화되면서 브라질리안 그렇죠. 주짓수가 됐다. 네.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정말 무술 경력이 엄청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것저것 많이 무술들을 하기는 했죠. 예, 수련을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어떤 무술들을 좀 이렇게 수련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합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합기도. 군대 가기 전에 뭐 다들 하는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걸좀 하다가 저 나름대로 좀 견식을 넓히고 싶어서 좀 전통 무술들 위주로 많이 좀 배우러 다녔었어요. 뭐 기천 같은 무술도 했었고 팔계장, 인천 팔계장, 태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전그 시절에 이제 대퇴를 좀 먼저 했었고 격투기 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MMA 씬이나 이런 데서 뭐 심판이나 해설가 이런 쪽으로 기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뭐 무에타이, MMA 뭐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대동료로 넘어왔죠. 야. 아, 그 전에 이제 예법 태견을 또 네. 배웠습니다. 우리 사부님 정말 그 전통 무술과 근대 무술을 두루두루 섭렵하시면서 정말 제가 이제 초반에 소개를 할때 무술계의 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이제 그 어떤 무술계의 전반적인 뭐 흐름,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근대 무술과 그 전통 무술의 어떤 조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신 선구자 같은 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항상 이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몰랐던 그 새로운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항상 사모님 만나 뵙는 게 즐겁습니다. 이제 대동요 합기 유술은 이제 보급하신 지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대동요 합기 유술은 언제부터 수련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보급을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2017년 겨울쯤에 이제 일본을 가서 거기 이제 일본에 김태혁 사범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에 오래 거주를 하시면서 뭐 대동요를 위시해서 일본의 그런 고류 무술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고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그 연심관 본부에 한번 이제 체험 수련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약간 제가 이제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예, 약간 그 밤도깨비 여행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쪽에서 이제 아, 뭐 질문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질문해야죠. 네. 했는데 갑자기 어, 정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그게 질문하시려면 하십시오가 아니라 입문을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아, 아 일본말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얼떨결에 입문을 하고. 아. 어,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대동류라는 무술 자체에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합기도라는 무술을 하다 보면 어, 이게 원조가 대동류라는데 어, 실제로 관계가 어떻게 되고 기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유사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어, 파생되고 변화해 왔을까 하는 궁금증은 아마 합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문을 굉장히 오래 가져왔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대동류를 제대로 한번 파보자. 네, 그렇게 됐던 거죠. 네네. 대동류 합기 유술을 하시면서 아, 뭔가 이거를 좀 한국에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 하는 어떤 그 뭐 사명감 이런 게 생기신 거예요? 딱히 사명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대동류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부터 자연히 관심을 받게 되고 네, 어 진짜 대동류를 해?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정식 이런 루트를 통해서 대동류를 배워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예 없진 않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거나 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명확하게 어, 이 사람은 대동료 한 거 맞아?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자격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인증을 받고 가르치기 시작한 건 이제 저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긍정적인 관심, 부정적인 관심을 다 동시에 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좀 한 경우도 있었고 네네. 네, 그렇게 계속 굴러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부정적인 관심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항상 이제 좀 부정적인 뭐 예법태권도 그렇죠. 좋게 네. 봐주시는 분들은 네. 또 좋게 봐주시는데 네. 그렇게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욕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좀 활동 계획은 네.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대동류라는 무술이 받아온 관심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 그 실체가 알려져 있는 그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도 되는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오해를 이용을 해서 어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부풀려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깎아내린다거나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거를 거의 그러니까 짧은 영상, 1분짜리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 대동료는 저런 무술이라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네. 저는 이제 그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네. 대동료 합기 유술 수련하는 걸 볼 수 있는 뭐 그 유튜브 혹은 네. 뭐 SNS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유튜브 채널로는 어. 대동류 A to Z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좀 전반적인 저희 수련 영상이라든지 뭐 이론 설명이라든지 기술 시범 같은 어 그런 영상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어 거의 매일 어 거기는 짧은 영상들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그 이 김기태 사범님께 요걸 배우면 좋다라고 뭐 나름의 홍보 또 유술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타격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뭐 MMA 시합 말고 네. 이제 그 어떤 전통 무술에서 네, 네. 근데 우리 김기태 사범님의 영상들을 제가 자주 이렇게 즐겨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무술들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하셔서 이걸 단순히 어떤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이렇습니다 라는 데서 그 원형을 지키고 그 원형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술의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타격의 전문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 뭐 MMA 방식, 뭐 입식 타격의 방식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또 끊임없이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심지어는 상당 부분 적용이 가능한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저로서도 항상 공부가 많이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는 예,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좀 많은 배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대동령 합기 유술에 대해서도 좋고 아니면 네. 사범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대동령 합기 유술이라는 어떤 특정 무술을 이제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제가 1994년부터니까 거의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예, 무술을 해오면서 계속 목표로 해오고 추구해 왔던 거는 이제 무술간 서로 각각의 무술들이 서로 뭐 내가 세네 네가 세네 뭐 혹은 뭐 우리가 원조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좋은 부분들을 캐치를 해내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융합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좀 발견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도 방금 황민호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대격투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고류무술이라고 해서 특히 뭐 이런 합기 그다음에 뭐 중국의 내각권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신비하진 않다. 신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뜯어보면 과학적이고 이미 현대 격투기에서도 다 잘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많이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배움 얻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